아직은 연초라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저는 오랜만에 2020년이 된 기념으로 가족들끼리 밥 먹으러 놀러 왔어요. 예전에 여기 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희는 7시 반 예약인데 지금 한 7시 정도? 얼마 안 된 것 같아. 아, 저쪽이 바인가 보다. 맥주 같은 거 퍼줄 수 있는. 간단하게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먹을까요? 되게 뭐 메뉴가 많은데 이쪽이 커피 메뉴거든요. 여기는 좋은 게 커피 메뉴는 많지가 않은데 나머지 드링스 메뉴가 많아. 저번에도 우리 여기서 먹었잖아. 짠. 여기는 이제 반찬 위주의 한식인가 봐요. 이건 소바. 물회도 있네. 저는 물회는 못 먹어요. 전복 장조림. 일단 간단하게 저는 샐러드를 퍼볼게요. 마침 동생이 샐러드를 푸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퍼요? 배가 고팠어요. 이쪽으로 가면 오,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게 글루바인이라고 유럽에서 겨울철에 즐겨 마시는 따뜻한 와인이래요. 광어도 있고 소고기.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따가 먹어보기로. 치킨, 떡볶이, 굴. 이거 맛있겠다. 굴 볶음밥. 마늘 후레이크도 들어가 있어. 탕수육. 이거 잘못 넣었다. 유산슬. 여기는 이제 차갑게 식전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 파는. 벌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집어갔나봐. 여기서 바로바로 잘라주는데 지금 여기가 스시가 연어, 광어, 광어도 있고 눈다랑어. 디저트인데 여기 임페리얼 팔라스는 디저트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여기 올 때 디저트는 꼭 먹고 가는 편이에요. 아, 이거 귀엽다. 도넛츠, 티라미수, 모카 케이크. 과일이랑 기본적으로 차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들은 다 여기 프리즈 안에 넣어져 있어. 생크림 딸기 케이크.
타르트. 마카롱. 나 요즘 최근에 마카롱이 너무 먹고 싶었어.